어딘가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할머니들. 평소에는 걷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수 못지않죠. 재밌었어. 많이. 놀러라 해도 안 놀러가죠. 네, 오직 노인만 즐길 수 있다는 노인 전용 서비스의 정체부터 의미 있는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까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노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손근영 대표입니다. 혼자 좀 하시기 어려운 것들을 도와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가족들이 뭐 너무 바쁘니까 요즘에는 저희 이제 후들보미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바쁜 가족을 대신해 병원 동행, 일상 가사, 산책 말벗, 생일 잔치 등 여러 방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노인 전용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날짜와 거주지를 입력하고 또 필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자, 관리자가 확인을 한 뒤 인근에 위치한 요양보호사를 배정시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또 어르신의 특이사항도 남길 수가 있어서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때 사무실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병원에 진료를 가셔야 되는데 걷는 게 많이 불편하시니까 좀 옆에서 많이 부축해 주시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신 분인지. 아, 저희 후들보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후들보미. 네. 아. 자,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실제 어르신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어야 돌보미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네, 어르신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요. 아, 병원에? 네. 아. 오늘은 거동이 불편한 93세 박무연 어르신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스케줄. 병원 이동부터 진료까지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보호자 겸 또 말벗이 돼준다고 하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생각은 어떨까요? 평생에 내가 남이랑 건 안 쓰겠다고 내 손을 좀 받고 병원에서는 간병인 3달부터 댕겼어. 진료가 끝나고 남은 시간. 평소 산을 좋아하는 어르신을 위해 산책까지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산책에 기분이 좋아진 어르신. 자, 그런데 쌀쌀한 가을바람만큼이나 마음 한켠이 쓸쓸하기도 하다고요. 오늘은 못 오지 뭐 다 돈 불러 나가는 거. 도로에서 하잖아. 그래도 친구처럼 딸처럼 옆에 있어주는 요양 보호사 덕분에 외로움을 덜어내봅니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몇 년 전에 저희 엄마가 굉장히 크게 아프셨었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좀 가족들이 돌봐드렸었어야 했는데 저희 가족들도 다 일을 하니까 회사를 맨날 빠지고 엄마 옆에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엄마를 돌보며 직장에 다니는 일이 쉽지 않았던 손 대표. 경험을 발판 삼아 창업에 도전을 했다고요. 자,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어플을 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청년자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위기의 순간 중소벤처기업 지능공단에 우수 아이디어를 인정받고 청년 창업자금 1억 원을 지원받아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낯선 방으로 바삐 걸음을 옮기는 어르신들. 방 안에 모여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데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가상현실 프로그램. 어지러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이 방에서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는 인기가 최고랍니다. 네. 예. 제가 어르신들을 이제 돌봐드리다 보니까 외출을 잘 못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은 뭐 새로운 데를 가고 싶으신 건 아니신데 과거를 항상 그리워하세요. 네. 이 프로그램 중에 또 인기 있는 게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는 가상현실이었어요. 체험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는 건 물론이고요. 치매 재활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으로나마 자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줄 수 있어서 좋겠죠. 재미나고 넓어요. 넓으려 해도 안 넓어져. 모든 노인들이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손 대표, 그녀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